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레가 12번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. 세상은 모두가 희망이라는 주제를 담은 최유진 시인의 첫 시집인데요. 장애를 자신만의 철학으로 풀어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. 시 속 희망찬 표현만큼이나 반짝이는 최유진 시인을 만나봤습니다. 보리수아레 사업은 2020년부터 장애 시인들의 작품 활동을 알리고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. 보리수아레 감성 시집 시리즈 12번째 권이 최유진 시인의 첫 시집 세상은 모두가 희망을 주제로 출간됐습니다. 최유진 시인은 장애를 긍정으로 바라보는 철학적 사고를 담은 시 70여 편을 모아 시집으로 엮었습니다. 시는 화려한 문체가 아닌 일상적인 쉬운 단어로 누구나 쉽게 읽고 즐길 수 있습니다. 뇌병변 장애가 있는 최유진 시인에게 시는 삶의 활력이 되어준다고 합니다.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거쳐야 했지만 행복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컴퓨터로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랐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일상의 희망을 나누는 시인의 얼굴에서 행복이 전해집니다. 사람들이 너는 참 너의 시를 보면 행복해 그리고 즐거워 희망이 생겨나라는 질문을 받을 때와 제가 딱 썼을 때 저도 행복해지는 시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희망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는 시를 쓰고 싶고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되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. 한편 보리수아레 감성작품집 발간 사업은 장애 시인들의 시집 12권과 수필집 2권 등 13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. 사업은 장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. 보리수아레는 문화예술을 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이에요. 작가들은 책을 내주고 있는데 책을 내주는 이유가 그 쓰는 친구들은 많은데 직접적으로 개인 시집을 내거나 작품 발표할 기회는 진짜로 적어요. 그래서 이들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개인 작품집을 내주고 등단을 시키고 그러는 게 최고라 여겨져서 첫 시집을 성인제 시인 내주기 시작했어. 지금 15권 시집과 수필집 15권 정도 냈습니다. 최유진 시인은 장애는 새로운 일상, 또 다른 행복의 의미라고 전합니다. 장애가 행복이 될 순 없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면은 저는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을 전하는 게 저만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. 장애가 지나가는 바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녀의 모습이 세상을 희망으로 물들입니다. 제가 이번에 출간한 신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책은 저희 도서관에 잘 비치해서 다른 분들 많이 읽으실 수 있게끔 잘 줄게요. 감사합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